들었잖아 누나. 오키제이님 5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저금통에 넣어달라고요. 아 토토는 저 오늘 졸업당했습니다. 저 갑자기 입금이 되길래 왜 입금을 해주나 했더니 졸업을 시켰네요. 저를 돈을 꼬라는데도 졸업시켰네요. 저 이런 장기술 있어요. 저 방금 보셨어요? 너무 빨라서 못 보셨죠? 잠깐만요. 보셨어요? 길이 하는 거? 지금? 좀 천천히 해드릴까요? 너무 빠른가요 지금? 잠깐만 셔플을 아 이거 또 내가 다 치워야 되는데 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 못 보셨다고요? 다시 해달라고요? 지금 이걸 카드를 다시 주셔야 돼요. 큰일 났어요. 뭐를 꼬마마귀님 뭐를 가르쳐 준다고요? 아 뭐 사이트 이런 거 안 해요 저는. 아 삼사 숨은 그림 그거 몰라 예 몰랐어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우리 알렉스 형님이 배 아프시다고. 예. 저는 보통 첫 장에 선을 밟죠. 그 옆에서 얘기하는 픽처. 그리고 나서 저는 딱 찌죠. 어떻게? 어떻게? 이렇게. 포사이즈. 보이셨죠? 보이셨죠?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바카라. 저는 맨날 바카라, 맨날 바카라.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을 받았을 때 여기서 엄청나게 쬐면은 이지데이 빠따이 빠따이. 그래서 저는 바카라를 안 합니다. 예, 제 반대로 가면은 이긴다는 그 얘기가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우리 알렉스 형님이 그 유언비어 쪽으로다가 좀 퍼뜨리셨어요. 코털이 반대만 가면은 집 산다고. 예. 저는 뭐 남들 뱅커 갈 때 플레이어 가고 그래요. 같이 가기 싫어서. 그러다 저만 집에 가요. 남들은 다 열심히 게임하는데 저만 빨리 집에 갑니다. 알렉스 형님 어떻게 성과 좀 있으셔야 되는데. 아이 근데 재밌네 이거. 놀아 놀아 놀으라고. 자 첫 장은 제가 까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? 첫 장은 무조건 이거야. 나는 무조건. 그러면은 두 번째 장을 오 그리고 세 번째 장을 딱 봤죠. 그럼 여기서 야 투사 아이 보여졌어 아이 투사까지